the universe. I'm a glowing superstar.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생활 35년을 마치고 2월 28일부로 전역하는 정원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주씨 딸내미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쪽 카메라 가지시고요. 네, 좀 배터리를 좀 갖다 주세요. 네. 와! 어렸을 때는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아빠. 주말에 오면은 피곤하다고 안 놀아주고 맨날 잤던 아빠. 그랬어요. 그렇게 뭐 많은 추억을 좀 쌓아주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죠. 좀 좋은 것 좀 얘기해봐. 아빠의 장점? 다른 친구들의 아빠보다는 좀 많이 다가와주는 거? 말 걸어주고 좀 좋은 추억을 쌓으려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여기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 향후 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제일 안쓰럽죠. 그래도 지금 저는 그냥 놀아라, 놀고 천천히 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대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놀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게 항상 고민, 그런 고민 하는 거 보면 안쓰럽죠.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돌 그룹에 빠져가지고 항상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덕질이라는 거를 하는데 아빠가 어디선가 자꾸 그 멤버들의 나이랑 소속사 그런 거를 다 외워서 저한테 막 읽더라고요.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엠플라잉이라고 그 밴드 하는 그룹 몇 개월 전서부터 다은이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집에서 TV에도 그 유튜브 그것만 갖고 틀어놓고 해서 딸이 공유할 딸과 공유할 수 있고 딸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 그룹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같이 좀 얘기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막 그런 콘서트나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예매를 해서 예매가 된다면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은 소금이냐? 없어 소금이냐? 아무 고맙게 항상 고맙기는 하지. 그럼 됐어요. 시험을 보고 와서 성적이 나왔는데 아 제가 생각 진짜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성적표를 방에다가 숨겨놓고 아예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보더니 잘했다고 그렇게 안아줘가지고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아빠랑 꼭 단둘이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아빠랑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네. 배터리요. 와. 와.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입니다. 예, 예, 예. 아, 아버님께서 네. 오지 않으면 특전사를 출동시키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재빨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밖에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진짜 와. 진짜 엄마. 나는 안녕.
다은이 사연도 보고 아버님 사연도 이제 봤는데 와, 아버님이 어떻게 이런 센스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실 수 있었을까? 아버지 진짜 최고예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또 짱이지. 아무튼 아버님 진짜 저는 너무 축하드려요. 3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라고. 어떻게 그걸? 어. 밥 먹었어? 아니요. 우리 맛있게 먹자. 아, 어떡해. 어떡해. 전화 이따 뵙. 예. 네. 어? 어디? 어? 누구세요? 아, 아세요? 진짜? 짠. 포도주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학원 아까 괜히 울었잖아. 국덕을 하고 처음으로 오빠랑 보는 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아, 처음이구나. 궁금한 거 다 물어봐 그래. 진짜요? 진짜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생각해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 엠플라잉 처음 어떻게 알았어? 일단 완전 처음에는 옥탑방이죠. 재현이 오빠 직캠을 봤어요. 그 드럼계 있잖아요. 너무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근데 오빠가 잘... 그니까 아 괜찮아.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아진짜 교차 편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썸네일이 아 또 재현이 오빠였는데 괜찮아. 썸네일이 재현 오빠 이렇게 있길래 어 이...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계속 엠플라잉 영상을 찾아보다가 평피아 길을 걷게 됐죠.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로요? 재현아. 재현아 너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지금. 왜? 재현아. 왜? 나 지금 다은이라는 친구랑 같이 있거든? 다은이가 누구야? 다은이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NPR 중에 한 명이야. 아 미안하다 내가 얼굴 상태를 봤는데 다은이가 오 너가 봤던 그 드럼 걔가 아니야. 안녕 안녕하세요 다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은이한테 힘 좀 줘봐봐. 우리 수녀병이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나름 그 노하우란 게 있잖아요. 그 연륜에서 나오는 언제나 힘 내시고요. 걱정할 뿐이니까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시죠? 네. 뱀성 아시죠? 네. 목소리가 작다. 아버님 군인이셔. 죄송합니다. 그래 고맙다. 어. 안녕. 안녕. 그래서 다은이가 고민이 많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요즘 제일 고민인 게 뭐야? 미래.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이렇게 일찍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일단 오빠들의 영향이 너무 컸어요. 오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빠랑 막 미래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좀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빨리 오기는 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박이 생겨? 제일 힘든 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데?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딱 되기 직전에가 제일 심했는데 제가 좀 되게 완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아예 아나운서라는 그거 직업을 제일 먼저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아 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별 이유 없이 그냥 그래서 임원했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는 거기 안에 갇혀 살아 있었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나운서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아나운서가 되지 못한다면 일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해야 할 공부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안 잡히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내가 억지로 찾아야지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건데 그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강박이라는 게 생겼었거든. 하루라도 작업실 앞에 컴퓨터 앞에 안 앉아 있으면 뭔가 불안해. 작업 말고 다른 녹음도 하고 막 스케줄도 하고 막 여러 개 다 하잖아.
이미 하루는 꽉 찼어. 내 24시간 중에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차 있는 스케줄이 이미 다 차 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해. 근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을 찾아 항상. 그러면 멤버들이랑 막 여행 가고. 나는 다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더라도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했을 때 이걸 하면 좀 풀리고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하고 싶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사실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다니가 여행을 하면서 뭔가 진짜 많이 보고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좋지 않을까. 최애 노래. 최애? 아, 그거 어떻게 고르는 거? 그래도 약간 그래도. 이런 기분일 때 이거 들으면 좋다 약간. 프리뷰. 프리뷰 좋아해? 지금 딱 프리뷰 깔리고 있을걸? 둥당 둥당. 이게 편집자님 그 조종하는 그런 느낌. 그럼 그럼 너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노래 딱 튼 순간 바로 나올 거야. 자, 뭐 하나 다른 거 프리뷰 말고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오케이. 뜨거운 감자 뮤직 큐 한번 넣어봐. 뜨거운 감자 뮤직 큐. 뿅 아, 우리 뿅 하자. 일로 와봐. 여기 보고 여기 점프하면 돼. 하나 둘 셋 뿅.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꿈을 꾸죠. 우리라는 영화 뜨거 별을 쌓아줘. 텅 빈 하늘에서 찾아. 지금까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사실 나도 잘 안 남. 다행이다. 그래 즐거워. 저도 영. 즐거운 추억이야. 두려워 뭐 외계 있어 널 끝나지 않을 짧은 이야기가 됐죠. 많이도 아팠지 물도 흘렸지 구멍도 생겼지 정말 사랑이었지 그댈 위로하고 싶은 날 예요. 아니가 이제 오늘 학교 입학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너가 재밌어하는 것들에 대한 취미 같은 것들 더 찾아보면 어떨까 진짜 생각 많이 하거든. 나 이번에 나온 노래도 긍정적으로 다 생각했었잖아. 긍정적으로 뭔가 더 많이 생각해서 그 기운을 받아서 뭔가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계속 NPR 해줘.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막 공연하거나 이제 그럴 때 봤을 때 진짜 서로 멋있는 사람이 되자. 자주자주 우는 길인데 오빠랑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길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 가까이서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제 고민 같은 거 조언도 해줘 보니까 뭔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에이 내가 무슨 조언을 했어. 겸손하기까지 해. 어떡하면 좋아. 고마워요. 어우 울컥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빨리 데려가서 빨리 안아드려. 잘가라 잘가라. 잘 놀았어? 다니랑 오늘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즐거운 추억이 생겨가지고 청주 이제 표지판만 보이면은 네. 막 생각날 것 같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런 기억들 너무 많이 남겼고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나중에 아니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저희 멤버들 다 같이 공연할 때 네. 코로나 끝나면은 어머님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꼭 갈게요.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고 네. 이제 솔로 앨범 나오는 거 아주 대박나신 기원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다니 파이팅! 유리 파이팅! 정말 승엽이 오빠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고 그래서 승엽이 오빠가 제 고민 이렇게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누구한테 이렇게 큰 힘이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수조와 엠피아를 한번 만나고 실제로 이제 제가 큰 힘이 되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게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우리 엠피아와 함께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엠피아, 다은 엠피아 양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보기가 되는 승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고마워요. 평생 엠피아 할게요. 엠플라잉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